끝났네요. 우리 거의 2주 차니까 뭐 3주 차. 그러니까 사실 4시간 수업만 아니면 나름 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4시간 수업이 조금 힘든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뭐 4시간 수업도 벌써 2주 차니까 2주가 끝나가니까 다음 주면은 그래도 4시간 수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2분간 3시간이 좋죠? 4시간이 너무 길어. 갈게요. 아, 첫 번째부터 좀 읽어주시고 가보도록 해보죠. 네. 깔끔하게 시작을 해보죠. 선서해라. 첫 문단 읽어줘. 6번 문단. 아, 뭐야? 빨리 빨리 해. 30쪽이에요. 왜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빨리 해. 나 벌써 가고 있잖아. 빨리 해. 근데 뭐 특히 읽는 데 뭐는 더스. 더스. 이거 뭐 해? 와, 씨. 하라고, 더스. 아틱, 코스트라인. 해. 오늘따라 너 나랑 내외 아니야? 지금 녹화 중이거든. 해, 빨리. 현서야. Are we creating working their unique with them? Habitat. Specific. 야, 발음을 모를 수 있지만 자신감 있게 가십시오. 그냥 가. Species will go. Diminish 오늘, 그래, 오늘따라 여기가 많이 어려운 단어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네, 제가 그냥 갈게요. Species will go extinct as their habitats diminish and species from the south invade the north. Perhaps no greater physical symbol of this is the polar bear, which relies on pack ice to hunt for seals. As the pack ice resists earlier each year, the polar bear can't build up enough fat reserve to survive when it retreats to land in the late summer and early fall.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자신감으로 그냥 가세요. 다할수 있습니다. 더스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내용까지는 어떻게 나왔죠? 앞에 내용까지는 그 지구 온난화가 왜 유난히 북쪽에만 심했냐? 지형적인 게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남극 같은 경우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얘는 땅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찬 공기도 많이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한 여기서도 나온 게 있었잖아. 땅이 많이 녹았어. 그럼 땅 무슨 색? 검정색. 녹은 물도 무슨 색? 검정색. 그러면 빛을 더 많이 흡수. 그럼 더 더워. 국지적인 더위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극이 더 덥다. 계속 악영향이 있다. 그게 알비도 효과라고도 한다. 그럼 이로 인해서 무슨 내용이 이제 이어질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방금 막 콜라베어 나왔잖아요. 아마 안 좋은 점? 그리고 좋은 점도 나옵니다. 북극이 녹아가지고 좋은 점도 나오거든요. 대체 뭐가 되는지 확인도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 보죠. 그러니까 이 북극의 코스트라인이라는 건 해안선이거든요. 북극의 해안선이 좀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뭘 가져가면서 줄어들고 있게? 이걸 가져가면서 유니크한 해비타트 그것과 함께. 그래서 데미 가리키는 거는 북극의 그 해안선이에요. 요 해안선이 이것과 함께 되게 독특한 해비타트, 독특한 서식지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간 거죠. 왜냐면 여기가 원래 거기서 살고 있던 애가 있을 텐데 그게 육지가 돼 버렸잖아. 그러면은 서식지를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가 버렸어. 그러면 스페시스가 고 익스팅치라고. 스페시스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뭐야? 아직 지금 구두면제 2명밖에 못 받았죠? 종! 이란 뜻이죠. 무슨 종? 뭐, 어류, 뭐, 무슨 종이라고 하죠. 이런 종 같은 게, extinct를 했단 말이야. 아까 내가 누구누구 했냐? 서용이. 리언. 아니야, 미은이 아니야, 동동. 수호. 이렇게? 이렇게죠, 아직? 오케이. 그래서,
이 종이라는 거는 익스팅트 멸종해 버린 거거든요. 모함에 따라 이 본인들의 거주지가 작아지면은 당연히 종도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할 수도 있는 거냐면은 이 애들이요. 얘네 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From South에서 온 얘네가 invade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쪽에서 왔던 종 같은 애들이 인베이드 이제 침입을 할수 있죠. 북쪽으로 침입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본인이 살 곳이 없으니까 막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네. 약간 이렇게 침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그 아마 그런 거 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북극곰이 피고리 산접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네. 그런 거 영상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노 그레이터라고 쓰는 건 뭐냐면 이거보다 더 물리적 상징은 없다는 거야. 이것의 물리적 상징은 누구다? 폴라베어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거 뭐냐면 폴라베어가 제일 극단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어. 왜 북극곰 애들이 계속 이제 막 인간 쪽으로 나오는 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거든. 왜냐하면 이 폴라베어는 뭐 하는 애들인데 위치로 이렇게 꾸며놨다. 폴라베어는 릴라이온을 하는 애들이거든. 핵아이스를. 릴라이온 의존하다. 팩 아이스는 유빙을요. 씰을 헌트하려고. 씰 바다 표범. 헌트 표범할 표범. 바다 표범을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유빙이었잖아. 유빙에 의존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데 이런 게 유빙인 거야. 유빙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잡아먹으러 가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도 수영할 수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잡아먹으러 수영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있을 유빙이 있어야 하죠. 유빙이 다 녹아버렸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사냥도 못하는 거야.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팩 아이스가 이 유빙이 매 연마다 조금씩 이렇게 없어짐에 따라 이 폴라베어도 역시나 뭘 못하냐면은 빌드업을 못해요. 팩 리졸브를요. 팩 리졸브가 지방 보유량이거든요. 얘네가 겨울을 날려면은 지방을 두둑하게 쌓아놔야 되는데 그거를 빌드업을 못한다는 거야. 팩 리졸브는 지방 보유량이야. 충분히 쌓지를 못해. 살아남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지방 보유량을 이제 쌓지를 못해요. 언제? 얘네가 이식 아르키는 건 폴라베어예요. 폴라베어들이 리트릿 할 때, 리트릿이 후퇴하다라는 뜻이거든? 투, 땅으로. 언제? 그뭐 이제 그 가을이거나 초가을이거나 아니면 늦여름이거나 요때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데 요때 충분한 지방 보유량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은 근데 그거를 충분히 쌓지 못하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게. 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년 유빙이 작아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생태계에 나온 나쁜 점이네요. 북극의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나쁜 점이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북극곰을 쓴 거고. 악영향이죠. 근데 악영향만 나오진 않습니다. 이따가 좋은 점도 나올 거예요. 북극이 녹아가지고 좋은 점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 북극의 온난화 있죠. 북극의 온난화의 모든 영향이 not 그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All locally based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온난화, 북극이 온난화가 됐어. 그거에 대한 결과들. 그 모든 결과가 locally based라는 건 북극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야, 북극이 녹았다고 북극만 해당되는 온난화야?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다 지구 온난화는 지금 왜 지구 온난화겠어? 북극에서 온난화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지구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로컬리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레이시어가 빙하였잖아. 빙하가 녹잖아. 그럼 뭘 올려? 웨이즈? 씨 레벨을 올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가. 이거는 둠스데이 시나리오가 아니야. 둠스데이는 종말의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종말의 날이라는 게 종말의 날 시나리오가 아니래. 이건 it is already happening이래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뭐 이거 되게 먼 미래는 아니라는 거고. 그 그린란드 아이스캡. 와씨 아이스캡이 그거였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 만년설이거든요. 그 그린란드 쪽에 있는 만년설이라는 건 녹지 않는 거잖아. 이 만년설이라는 게 쉐딩 깎는 거 알죠? 우리 여기 쉐딩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화장할 때 깎아내리는 건데 현재 깎아내고 있다는 거야. 200기가톤을요. 아이스 이어리어. 그러니까 이제 1년마다 200기가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가 그래서 IPCC라고 나오네요. 이게 IPCC라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인터 거버먼털이 뭐냐면은 정부 간에
아니야. 정부 간의 패널 협의체야. Climate change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있는 정부 간 협의체라고 생각을 하는 게 IPCC인데 이 IPCC가 예전에 프레딕트를 했었거든? 예언했었다는 거야. 뭘 예언했었냐면은 해수면이 59cm, 이번 센츄리에는. 그러니까 이번 센츄리니까 21세기에는 아마 해수면이 59cm 정도 라이즈를 할 거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that is now, 지금은 뭐라고 여겨진다, 이제 컨셉까지 여겨진다, 이거 너무 컨저베이티브 하다고, 컨저베이티브라는 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거든? 에이, 59cm? 일단 근데 해수면이 59cm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잠기니? 그러진 않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데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는 거죠.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도 this will 아마 뭘 가질 것 같냐면 devastating 파괴적인 결과를 가질 것 같거든. 수백만들에게 어떤 어디에 사는 who live in 로우라잉에 사는 로우라잉은 저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고요. 되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거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냐면 코스탈 시티들한테요. 코스탈 시티는 약간 해안가 도시들? 쓰나미 막 오고 막 요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물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막 펜션집, 민박집, 막 횟집 이런 데 있죠? 막 거의 찰랑찰랑해요. 비 많이 오거나 태풍 오면 난리 나요. 피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안가 도시 같은 거 특히나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죠. 전 세계에 있는 이거에는 뭐가 들어가냐? 뉴욕이나 런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이나 런던을 포함해가지고 해안가 도시 같은 것들도 역시나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거는 사람에게 끼치네요. 그럼 여기 부분은 그 동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 서식지가 없어진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거의 마이너스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뭐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역시나 이 사람들에게도 주거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당장 내 집이 침수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올라간 아이스 멜트 워터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된 북극의 이 워터들은 인터럽트 방해한단 말이야. 뭐를 방해하냐면요. 그 바다의 흐름이요. 서큘레이션은 바다의 흐름을 방해해 버리거든. 이게 녹아버렸잖아 우리 더 녹아버려서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 바다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다운이 될 수 있어. 다운이 뭐냐면은 해빙이야. 빙하가 더 녹는 거지. 이 더 해빙이 녹을 수 있거든. 그럼 더 많은 해빙은 릴리즈 무엇을 방출할 수도 있냐면 상당한 이놈의 거대한 양의 칼본 다이옥사이드가 어쩌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어디에 잠겨 있던 락트, 어디에 가둬져 있었던 인더 퍼마프로스트요. 퍼마프로스트가 뭐였음? 영구 동토층이라고. 영구 동토층. 영구 동토층에 잠겨져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거대한 양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영구 동토층은 원래 얼어 있던 층 아니었음? 근데 그거까지 녹게 되는 거야. 그럼 거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나 봐. 그것까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녹으면 더 나와. 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뭐였냐? 지구온난화의 펀더멘탈 코즈였거든요. 근본적 원인이었단 말이야. 그럼 더 심해지겠네. 그러면 트리거는 야기한다는 거야. 더 많이 야기하게 되는데 더 심한 글로벌 워밍, 더 많은 홍수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당히 뭐, 예,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약간 on the flip side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flip은 뒤집다라는 뜻이거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있잖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flip side가 이게 좋은 점 얘기할 거거든. 인간에게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녹았을 때. 좋은 점이 좀 있거든요. 그럼 좋은 점이 뭔지 한번 보러 갑시다. 근데 있잖아, 인간은 이거 할 수 있대. 후드씨 개인 얻을 수 있다. 그럼 뭐로부터 이 북극이 녹아가지고 오히려 이득을 얻을 수도 있대요. 뭔지 보러 갑시다. 우선은 겨울이 짧아졌잖아. 북극이 겨울이 짧아졌다고 더워졌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북극의 봄이 있죠. 봄이 좀 일러요. 봄이 빨리 온단 말이야. 그리고 뭐가 길어지냐? 그럼 그로잉 시즌이 길어져.
그로이 시즌? 경작 시즌인 거죠. 경작 시즌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져.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냐? 이 북쪽에도 새로운 농장을 오픈할 수 있어요. 어휴, 농장 오픈하면 그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다 팔면 되잖아.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경작 시즌이요. 이게 한네 가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작을 할수 있는 땅이 더 생깁니다. 더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 나와요. 미네랄이 광물인 거 알죠? 네. 징크는 아연입니다. 아연, 고음, 뭐 니켈, 철, 요런 것들. 요런 광물 같은 게 어디에 많냐면, 이 북극에 되게 많거든. 어번던트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 많은 미네랄들이, 미네랄 주어야, 미네랄은 will become, 뭐가 되냐면, 쉬워져. extract 하기가. extract가 추출하다야. 트랙터라고 알아? 그 농기구 중에서 트랙터라는 그런 거 있어. 포크레인 같이 생긴 거 트랙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익스트랙트예요. 익스 바깥으로 꺼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추출하기가 쉬워져. 야, 근데 왜 추출이 쉬워져, 얘들아? 땅이 녹아버렸잖아. 응. 그러니까 이미 얼음이 녹았네? 어머, 밑에 파보니까 광물이 있잖아? 더 좋죠. 네. 더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물 같은 게 되게 풍부한데, 훨씬 더 추출하기가 쉬워져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뭐가 될수 있냐? 마이닝 오퍼레이션이 익스팬드 할수 있습니다. 마이닝? 약간 그 일단 한글이 기억이 안 나. 뭐라 그러지? 있잖아. 이게 파는 애들 그 뭐라 그러지? 아니야. 그런 산업. 있잖아. 철원이나 막 이런 데 이제 석탄 파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아씨. 이모? 아 뭐라 그러지? 니네 씨. 채굴하는 광산 같은 거 있잖아. 여기 광산업. 예, 네, 이렇게 그게 생각이 안 나냐? 광산업이 확대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는 미네랄이겠네요. 광산업. 네, 광산업이 상당히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스가 멜트 이게 녹는 거는요. 이미 벌써 오프닝업 열어버렸거든. 새로운 트레이드 루트를요. 항로, 북쪽으로 가는 항로. 내가 말했잖아. 녹아버리면은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최단거리로 줄여줄 수 있고, 최단거리를 준다는 건 기름도 적게 쓰지, 시간도 적게 들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쪽으로 가는 그 항로가 약간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뭐를 적게 만들어? 이 길이를 적게 만들어. 에이시아에서 투 어디로? 웨스턴 유럽 쪽으로 드라마티컬리하게 상당히 많이 그 항로 자체의 길이감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죠. 항로 개선이 조금 될수 있다는 거. 오케이, 항로가 짧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그리고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예요. 뭐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일이나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탄화수소나 오일이나 내추럴 가스 같은 것들, 이것이 사실은 뭘 하는 애들이냐? 글로벌 워밍을 야기시키는 애들이잖아? 근데 요 야기시키는 애들, 우선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야기를 했던 그런 애들이, 요 애들이 will be explorer가 된단 말이지? 익스플로어가 탐구가 된다라는 거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라이센스가 뭐냐면은 무슨 탐사권이에요. 네, 그거를 탐사할 수 있는 탐사권이거든요. 오일이나 아니면 가스나 이런 탐사권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all being granted가 되고 있대요. grant 주다야 BPP 지금 수여를 받고 있다. 전체 지역에서 그리고 거래가 현재 거래량이 현재 in the work, 지금 거래가 작동 중이다. 어떤 정도 되는 거냐면은, 북극의 카라해 쪽 지역에 오프쇼얼 리저브가 있단 말이야. 리저브는 보유량이거든요. 해안가 보유량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500 빌리언이니까 5천억이다. 0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5천억 정도 달러의 그 해안가 보유량이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요 탐사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오일이나 가스 같은 걸 탐사할 수 있는 탐사 허가증이 주고 있대. 그러니까 거의 지금 개발 중이라고 봐야겠죠. 여기 부분에서 지금.
개발 중이고 지금 뭐 여기 쪽에 있는 보유량 같은 것들도 역시나 뭐 거의 5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5천억 달러가 얼마야? 엄청나죠. 네,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많은 거래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대요. 그럼 봐. 항로도 개선이 됐고요. 다음에 천연가스나 아니면 탐사를 할수 있어요. 천연가스, 오일 이런 것들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광산, 항로, 다음에 천연가스나 오일 같은 거 탐사, 경작도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농업, 상당한 많은 게 약간 천혜의 땅이죠. 많은 게 숨겨져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이건 뭐냐? 인간에게 주는 경제적 이득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 글이 이렇게 끝나겠냐? 그러니까 북극이 녹는 게참 좋음. 이러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될것 같다. 라는 식으로 아마 끝날 거거든요. 그럼 가보죠. 한번 기어와라. 북극녘. 오로라. 죽기 전에 오로라는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야.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구온난화라는 건 리버스가 캔나탄. 야, 리버스 뭐야? 외웠음. 지금 리버스가 있고 리절브가 있단 말이야. 리절브는 보유량이라고 했음. 리버스는 뭐냐? 알아야지 인간들아. 다시 50에 있는데 단어. 리버스. 말한 것 같은데? 뭐라고? 반전, 반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뭘 하는데까지는요, until then. 그때까지는 이 북극은요, 현재 지금 언더고가 이겨.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겪다. drastic은 상당한 변화예요. 상당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이 겪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 상당한 변화는 지구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전 세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 북극이 지금 현재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그게 지구 온난화에 상당히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t the time, 근데 동시에,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stand to gain 서 있어. 이득을 얻으려고 서 있다는 거야. from 뭐로부터의 gain이야? 뭐로부터의 gain이냐면 이거부터야. 템퍼러처, 온도가, 업설지, 급상승이야.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생겨나는 개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스탠드 서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어우, 이게 막 녹으면 엄청 좋잖아? 하면서 서 있다는 거지, 인간들은. 그럼 여기서, 버닝 캐스천은 이겼다. 버닝 캐스천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타는 캐스천?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난 너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 이런 거죠. 이게 진짜 그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요 부분이 아마 좀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이 하는 말은 아니 요때 진짜 중요한 단어가 오프셋이거든. 오프셋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보상이 되다라는 뜻이야. 보상이 되다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이것이 이게 좋아요. 이것이 보상이 되니? 이것을 보상을 할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 쇼트텀,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이 보상이 되니? 이것을 보상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뒤에 있는 게 뭔데? 프리스틴, 원시의, 언테인드,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움.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 무엇에? 환경 파괴에. 로스는 상실이야. 그럼 해석해드릴게요. 장기적으로 환경이 파괴가 된 것의 장기적 결과와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 때묻지 않고 원시 시대의 자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 이 모든 것을 저 경제적, 단기의 경제적 이득이 보상이 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대답은 뭐임? 보상이 될수 없다. 되돌릴 수 없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오프셋이라는 단어가 보상이 되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죠.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것도 역시나 꼼꼼하게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기요.